이렇게 촬영 카메라. 카메라. 우와, 좋아. 와우. 도착했어요. 차 타고 오는데 보셨죠? 진짜 엄청 험난한 여정이었는데 폭발할 뻔했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따 저희가 화보 촬영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보 촬영하러 갈까요? 저의 화보용 메이크업은 사실 저는 진한 메이크업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눈썹은 붙이되 자연스러운 걸로 붙였고 립은 코랄코랄 돋는 거. 그냥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메이크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짠! 저의 오늘 코디입니다. 어제 샀어요. 어때요? 예뻐요! 그러니까 요거의 포인트는 허리라인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힘을 주고 있어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 제가 진짜 많이 먹는 편이라서 자꾸 언니랑 새벽이가 자제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 멘트가 있습니다. 정원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와, 진짜 예쁘죠? 지금 사막에도 석양이 집니다. 새벽아, 지금 엄청 예쁘게 나온다. 정말? 나 이거 보내줘. 추워요. 진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정말 심해요. 감기 걸리기도 하고 피부도 되게 건조해져요. 지금 엄청난 구간을 보고 있어요. 계속 끌고 돌고 진짜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저 밤하늘에 별 보이세요? 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 별들이 진짜 가득가득해요. 너무 신기해. 우와, 개인풀 이렇게 진짜 넓다. 진짜 좋다. 저희 오늘 콩준이 언니랑 둘이 묵게 된 숙소인데 풀빌라예요.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와! 화장실만! 짠, 정말 넓네요. 오늘 모래를 아주 많이 많이 묻혀서 좀 힘들었거든요. 물을 따뜻하게 조금 힐링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언니 뭐 하세요? 샤워하고 나와서 그거 망원경으로 보면 보여요? 네. 내가 듣기로 민가든 씨 그 가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던데. 아, 예뻐. 별을 봅니다. 별빛이 내린다. 따라라. 낯이 됐어요. 진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풀장. 빠져라. 저희 이제 그 아침 리조트에서 밥 먹는 씬 찍을 거라서 약간 생얼 느낌의 렌즈를 해봤는데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하고 가고 있어요. 또 생얼이 이렇게. 하지만 완전 생얼은 아닌 거 아시죠? 안녕. 저희 희잔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어때요? 전공을 살려서 그림을 살짝 그려봤어요. 마지막 촬영 끝났어요. 다들 어땠어? 아, 그런 뻔한 대답 말고 졸라 좋았어요. 애들이 너무 착하고 쿨하고 너무 다 애들 재밌어서 진짜 즐겁게 놀다 갔어요. 그래, 나 착하니까. 새벽이 진짜 크다고. 내가 왜 새벽인지 알게 됐잖아. 아, 진짜. 아니, 제가 뭐라고 별명 제가 벽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사실은 제가 진짜 깐깐하게 봤어요. 처음 우리 쩌니까는 그랬었어요. 콩순이 언니 무서울 것 같다. 우리 가족이 너무 깐깐할 것 같아.